예, 저는 지금 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양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혹시 저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민족문제연구소. 예, 칠인명사전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걸 펴낸 곳인데 민족문제연구소가 1991년이에요. 1년에 설립됐는데, 그뭐 설립할 때부터 같이 관여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제 이름은 저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말씀해야 되는데. 꽤 많이 막히네요, 오는데. 예? 아, 예. 뭐, 일단 황사가 좀 없어지니까 좀살것 같긴 합니다. 아, 이거 워낙 좀 심해가지고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역사의 전원인데 이게 뭐 워낙 그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도 2000 2년 전이네요. 2년 전 12월 28일 날 한국하고 일본이 뭔 합의를 한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위안부 관련 합의를 했는데 아무튼 그 합의하고 나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런 합의가 도대체 어딨냐? 도대체 외교하는 인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뭐 그래서부터 전문가 집단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외교사 한국 외교사에서 거의 뭐 참극에 해당하는 뭐 그런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추진한 사람들은 뭐 잘했다고 이제 뭐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좀그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한번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이렇게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 합의를 설마 모르고 추진하지는 않았겠죠. 몰랐으면은 저 외교부에 있는 관료들은 전부 옷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미 그 합의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협상을 줄다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알면서 했으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외교라는 거는 일방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를 주면은 저쪽에서도 뭔가 하나를 선물 보따리를 이제 꺼내는 게 그게 외교인데 국내 정치하고는 달라가지고 국내 정치는 안 주고 버틸 수도 있긴 있죠. 뭐 계속 그러다가 지금 홀딱 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2015년 12월 28일 합의는 말 그대로 하면 거의 전부를 다준 셈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사실 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덩치나 이런 데 비해서 국제 사회에서 별로 발언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 발언권이 별로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독일하고 달리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국제 사회로부터 별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 국가가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민심을 못 얻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유엔이나 전 세계사 하여튼 간에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빨리 사죄하고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라라고 되게 이제 많은 뭐그뭐 법률가 위원회든 유엔 기구든 또는 각단 그런 뭐 기관들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뭐 10년 넘게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남경 대학살 문제입니다. 중국 37년에 중국을 침략하면서 난징을 점령했을 때 그게 뭐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정확한 명수도 알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여튼 학살을 저질렀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우익이 가장 심하게 과거의 교과서, 과거의 일본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8종이 있었습니다. 8종이 있었는데 그 교과서에 한때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가 실렸죠. 그랬을 때 소위 일본의 이제 뉴라이터들이 아주 기를 쓰고 10년 넘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서 뺀게 바로 위안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일본 뭐 사회에서 또는 일본의 역사 정치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이거를 15년에 한국 정부가 다 해결을 해준 거죠.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그런 뭔가 소위 이제 별로 이제 걸그적거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줬으면은 한국 정부는 뭘 얻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얻은 게 별로 없죠. 아, 얻은 게 있긴 있죠. 뭐죠? 10억 달러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10억 달러도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게 손해상 철급이네요. 10억 달러의 성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억 달러를 줬는데, 10억 달러 주면서 주는 사람이 이거 재단 만들으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일본이. 아니, 그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재단을 만들든 아니면 내가 뭐 과자를 사먹든 뭐든 받는 사람 마음이지. 왜 주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죠. 아무튼 근데 뒤에 이면 지금까지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면 합의를 한게 소녀상 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뭐 국내 뭐그 여론과 그뭐 질타를 받으니까 이제 갑자기 아이고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뭐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일본이 지난 한 60, 7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한국이 받은 거는 손해상 철거비로 저기 100억 달러, 100억 받은 겁니다. 그 너무 싸지요, 싸기도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협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돈 문제는 아닙니다. 돈 문제보다도 한국이 뭐 아무리 지금 IMF 이후에 좀 경제적 어렵다 하더라도 100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협상 내용이 합의 문구가 아주 아주 고약합니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표현입니다. 이 뭐냐면 1965년에 박근혜 씨 아버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2조 2항에 들어간 그 문구가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조약에 들어있습니다. 조문이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식민지배론에 의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피해 배상 문제를 그 65년 협정으로 그때 얼마였지? 무상으로 3억을 받았죠. 3억 달러를. 그 돈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와 거의 같은 형태로 이번 저 2015년 문구도 마찬가지로 불가역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한다라고 그 합의문을 담았습니다. 물론 그건 정식 조약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당장 이제 그 합의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에 나가지고 저 유엔에서 대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것을 위안부 이야기했다가 바로 일본한테 얻어맞았죠. 아니 당신네 정부가 저기 작년 말에 합의해놓고 왜 와서 좀 딴소리 하냐. 참할 말이 없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 위안부 합의는 좀 다른 하여튼 배경이 있지 않았는가.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배경이 뭘까 이제 그런 뭐. 도대체 이 마지막 퍼즐이 뭐냐, 이게. 뭔가 하여튼 뭔가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일어나고 어떤 뭐 결과를 낳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만 하면 너무 조금 좀 단순해서 그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한일협정 체결을 했던 65년 한일협정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돼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가 단지 과거사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이게 동아시아 어떤 국제 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뭐 이야기거리로 제기되어 있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지금 하여튼 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하여튼 새로 정부가 들어서겠죠. 어떤 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 문제는 뭐 다시 해결하겠다. 아, 저기 그 모르겠습니다. 뭐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지금 하여튼 소위 기존의 야권에 있던 대표들은 그 합의를 다시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론이 떠밀려 가지고 하긴 할 건데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북한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저는 뭐 생각이 드는데 미국 주문도 워낙 강하고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 협상에 전혀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곤혹스러운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그 다음 정부에 넘겨진 셈입니다. 그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같으면 뭐 하여튼 뭐 야당을 설득을 하든지 뭘 콩고물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든 할수 있는데 지금의 일본의 아베 정권의 속성으로서는 뭐 거의 협상은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은 그 똥을 한무더기 누군가 저기 싸놨는데 이걸 치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게 그만큼 하여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하여튼 과제 중에 하나로 오히려 더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가 굉장히 골치 아파하겠죠. 뭐 그런데 그건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한일협정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게 지금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시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6시까지인가요? 아. 혹시 중간에 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대개 보면 뒤에 질문을 하면 이게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혹시 뭐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또 다른 거와 관련해서 상관없습니다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먼저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두 개좀 받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그거는 문서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열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아마 거의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문서상으로는 그냥 그 소녀상 문제를 하여튼 잘 해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외교적인 표현으로는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사실은 표현입니다. 예, 그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저기 형식상으로라도 저기 뭐 한국 외교부에서 다시 합의 뭐좀 협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어떤 논리를 가져가서 일본 저 외무성하고 협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뭐 워낙 그리고 일반 이제 민심이 또 그걸 거의 뭐 대부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피해자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합의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야말로 비공약, 비공지 아닙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못하는 게 많죠. 근데 그건 아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런 뭐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좀 얽혀 있긴 한데. 네.
유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저 그러니까 그게 뭐 뉘앙스가 여러 가지인데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아니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뭔가 도덕적으로 야, 내가 좀 양심이 좀 가책을 느낀다든지 좀 미안하게 됐다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쁘게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있죠. 유감 표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가 뭐 유감 표명을 하면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 보통 이제 뭐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사죄할 때는 유감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죠. 사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장난을 그말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하여튼 많이 하는데 합의 문구 중에 하나가 보통 그 오야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오야비라는 게뭐 사죄한다는 뜻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죄한다는 말이긴 한데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게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사죄하는 게 아니고 좀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뭐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 그 나중에 하여튼 뭐 진행을 하면서 그좀 이야기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체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 우선 한일협정 이제 문서 공개 소송 이야기부터 좀 문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65년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협정을 했는가라는 문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그 소송을 했는지 그 배경이 이제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개인 청구권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집안에 보면 거의 한두 분 계실 겁니다. 뭐 저기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가지고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돌아온 뒤에도 월급을 못 받은 게 많죠. 들어올 때, 예, 귀국할 때 월급을 못 받, 그러니까 그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하면서 그 의무적으로 천인저축이라 해서 지금 식으로 하면 월급의 10% 정도를 무조건 강제저축을 시켰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본이 뭡니까? 비행기 만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 돈도 결국은 뭡니까? 개인으로서는 받아야 될 돈이죠. 근데 그 돈도 이제 못 받았죠. 이게 이제 개인 청구권인데, 징용이나 징병 같은 분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한국 정부가 대신 65년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권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따지면 1970년부터네요. 1970년 초에 손진두라는 양반이 일본에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 사회에 가가지고 일본 가서 이제 그 양반이 나가사키에 있었는데 피폭당했죠. 그래서 이 당신은 국내에서 저기 원폭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피폭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법 입국이 되니까 이 일본 사회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이제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하여튼 일본 사회에 제기되고 지금까지 하여튼 뭐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할 겁니다만. 예, 그래서 그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미국 CIA 특별 보고서는 조금 그냥 제가 뭐 재미삼아 넣었는데, CIA에서 이제 특별 보고를 미국 정부에 올렸는데 이게 당시 공화당 김정길 총재가 당을 만들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약 6,600만 달러를 받았 정치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65년 한일협정의 성격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걸 좀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빠른 민주적 범죄와 강제노동은 지금 현재 지금 뭐 미쓰비시 여자 근로 정신대 할머니라든지 또는 후지코시 할머니들이 지금 계속 지금 저 한국에서 지금 그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노동 문제인데 또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국제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왔습니다. 애매하게 처리해왔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요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여러 몇 가지 단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순서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안에 직면에 징병 가서 돌아오셔가지고 2005년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자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아, 아무도 안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강제동원 됐다 해가지고 그 지원위원회 피해자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피해 결정서를 보내고 나중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 원. 이제 유족들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오신 분들은 뭐 의료지원금 형태로 1년에 뭐한 몇십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불임금 같은 경우, 그거를 한국 정부가 1회에 2천 원씩 환산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만, 아, 여기 집안이 보통 제 주변에 꽤 있던데. 아, 예. 예. 아, 살아서 돌아오셨네. 있고. 아, 연세가 꽤 되시겠는데요? 앞에, 예. 예, 요 사진이 아 이게 12년 전이면 저도 꽤 젊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게 2005년 1월 17일 날 한국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아니고 한국 법원에서 1심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되게 한 6차, 7차 회담에 관련 문서였는데 그 문서를 받아서 한 이틀을 밤을 새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태어나서 이렇게 그날 그렇게 기자가 많이 온 거나 많이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제 이그 문서 공개를 소송을 하게 됐는지를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던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우선 내가 어릴 때 강제로 끌려가서 뭐 끌려갔는데 그다음에 저 끌려갔다 온 다음에 그 다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군인 군속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다음에 기업 저기 뭐야 노동자로 갔던 사람들은 뭐 미쓰비시나 뭐 신일본제철이나 뭐 이런 후지코시 이런 이제 기업을 상대로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월급 내놔라. 그 자본주의 사회에 당연히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소송을 벌렸는데. 소송이 전체가 따지면 한 서른 몇 건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 소송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소송에서 전부 다 졌습니다. 유일하게 이긴 경우가 하나가 이제 그 원폭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아마 비폭을 당했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피해 의식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긴 싸움 한 10년 넘게 소송을 벌렸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게 2012년이니까 10년이 한 20년 됐네. 완전히 재결된 거는. 아무튼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졌습니다. 졌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항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2조 2항에 보면은 양국의 했던 합의한 문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모든 그저 판단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끌려와가지고 강제 동원되어서 노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런 상황들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 내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이네요. 고민하다가 피해자분들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하고 모여서 한국에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일본에 소송해서 계속 졌기 때문에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대법원이 없고 이제 최고 재판소인데 까지 가가지고 다 졌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가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2000년 5월 1일 날 부산에 그때 당시에 미쓰비시 출장소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미쓰비시 출장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고 이제 그때 문제를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저희 소송을 벌렸는데 이 사람들 주장이 65년을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누구 나라 가서 물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65년 한일협정 때 3억 달러 줬는데 그돈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그랬는지 당연히 와서 그뭐 한국 정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정부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정부가 그런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도대체 65년이 한일협정 때 도대체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양국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문서공개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판사도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지요. 이걸 뭔가 누군가 하여튼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판사도 궁금하니까 그뭐 문서를 좀 공개를 해봐. 대신에 일반한테는 공개를 안 하다. 내가 보고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비공개를 전제 조건 해가지고 정부의 그 기밀 문서를 받아가지고 보고서 판결하는데 그 자료를 삼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외교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보통은 65년에 저기 협상을 했으니까 65년에 30년 다음엔 95년이죠. 95년 지나면은 법상으로 외교 문서는 자동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죠. 단 국가의 이익에 뭐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에 심각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익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느냐? 외교부가 알아서 하죠. 외교부가 부탁한 사람들한테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문서 공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사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이제 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피해자들이 내 권리를 당신들이 한국 정부가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그걸 당신들이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일본 정부 말처럼 다 받아왔는지 아직 안 받아왔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래야 돼. 그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문서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1일 날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게 그 외교부 답변입니다. 소송을 할때 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왜그저 공문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치거나 등의 이유로 해서 예외 상황을 적용해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있네요. 이 예외상으로 정의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일부러 안 적어요. 첫 번째는 그 문서를 공개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문서를 공개하면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
북한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외교부가 문서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뭐야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 저기 일본 외무성에 한국 지부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한국 외교부가 그대로 똑같이 앵무새처럼 대답을 하면서 문서 공개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한국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한국의 피해자 원고들하고 해가지고 다시 일본은 별도로 소송을 해서 거기도 한 10년 넘게 소송을 했죠. 그거는 문서를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소송을 해가지고 계속 공개를 했는데 그, 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문서 양을 따지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공개한 거에 한 10배쯤은 되더만요. 뭐 그, 예, 요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그 요구를 가지고 문서 공개 소송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개몽군주 해가지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넣어놨는데 요 문서 공개와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심에서 하여튼 재판부가 문서 공개에 이제 허가를 했는데 외교부가 당연히 뭡니까? 항소를 하죠. 당연히 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최종 결정이 나야 문서가 공개되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8.15 경축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일제시대 친일 문제, 그 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민간인 학살 문제, 그 다음에 독재정권하에서 인권 침해 문제나 각종 의무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각종 과거사위원회들을 만들지요. 그 일환으로 저기 뭐야 이 문서 공개도 저기 하게 됐습니다. 그 외교부가 항소를 하니까 당시 대통령이 불렀죠. 야, 그냥 항소하지 말고 재판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문서 이외에 모든 문서를 다 공개해라. 그렇게 해서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문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일본도 결국은 문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언제 왜 계몽군자로 오냐면은 그 사실은 관료들은 저도 저 나이롱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 공개했다가 계속 누군가 옆에서 저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시비 걸고 그러면 귀찮지요. 기본적으로 관료는 속성상 그렇습니다. 가능한 자료들을 움켜쥐고 있어야 자기가 공격을 덜 받고 그게 하여튼 그왜 그게 일종의 또 다른 지금 권력이죠. 정보라는 건 사실 권력입니다. 그걸 독점하고 있을 때 권력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정보는 공유를 하면 이게 그 권력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아마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제 아는 동료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 소위 정보 특히 대통령의 기록을 거의 투명하게 하여튼 뭐 이렇게 공개하는 기록법을 만들고 그걸 그때 이제 한참 뭐 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저기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한국 저기 뭐 청와대가 마비가 된뭐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걸 전자 시스템으로 바꿔놨었거든요. 바꿔놔가지고 그걸 저 컴퓨터에 암호화, 그다음에 비밀번호와 그 시스템을 이제 대통령, 그 차기 대통령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인계를 해줬는데 이 양반들이 그걸 일주일 동안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 동안 국가가 최고 했던 수뇌부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알려줬는데 그 개념이 기록 관리라든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뭐, 경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경제 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봐도 더 심각한 사태지요. 그게 무슨 뭐가 터졌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차 마시고 저기 뭐야 종이 가지고 뭘 회의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계몽군주라는 거는 군주가 계몽됐을 뿐이지 그 시대가 계몽된 건 아닙니다. 군주가 죽고 나면은 다시 뭡니까? 돌아가는 뭐 그걸 비유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나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기록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 그 비서관들보다도 더 아마 더 잘 알고 뭐 그런 더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잘 사실은 뭐 잘 몰랐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문서가 한일협정 문서가 전체가 공개된 거는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했으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시간이 걸려도 되긴 됐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려면은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그건 보통 뭐 7년 정도 걸리니까 안 길게 가면은 이제 그런 뭐 하여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문서를 핵심적인 문서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검토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겠답니다. 이게 도대체 문서를 뒤져보니까 우선 읽은 문서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긴 있는데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협상을 하는 팀들이 가가지고 일본 협상팀하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 당연히 이제 저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월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일본 정부 이야기는 야, 누가 자료 있으면 우선 내놔봐라.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느냐. 무슨 그 문제가 있겠죠. 피해가 어느 전체. 근데 그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죠, 사실은. 한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실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하여튼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뭐라고 장난을 했냐면은 한국 정부는 빠지고 자기들이 직접 피해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겠다. 이 사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그 남의 나라 국민한테 직접 다른 나라 정부가 뭘 행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한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뭡니까? 그러면 현장에 협상하는 팀들이 판단을 못하죠.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죠. 그러면 다시 청와대와 그 다음에 당시에는 안기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개인의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의견들을 이제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요컨대 제목만 있고 내용이 어떻게 했다라고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이 실제로 많이 굉장히 공개된 문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 핵심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뭐 말씀을 좀 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아마 해보니까 아마 당시 우선 박정희 정부가 개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받아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한 거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제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놈은 해결이 됐고 어떤 놈은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한 10년 넘게 협상을 했죠. 한일협정 협상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게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대일 청구 8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한국은행이 당시 조선은행이죠. 조선은행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채권. 그다음에 공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기업 채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물 자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계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섯 번째 항목일 건데 한국의 징용 간 사람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소위 미불임금이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계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전체가 다 해결된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부분만 해결됐는지 이게 그게 정확하지가 뭐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 자금의 성격입니다. 이 돈이 사실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도너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일협정의 그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받은 돈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한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준 배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왜? 자기들이 식민 지배한 거는 합법이기 때문에 배상은 뭡니까? 불법일 때 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합법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뭐냐? 그 3억 달러는 그냥 독립 축하금이다.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게 우선 돈도 적기도 하지만은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당시 한국 내에 제야 인사들이나 야권에서 굉장한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의 조치 뭐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아,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5번이네요.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중에 다섯 번째 항인데 한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및 기타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요 내용입니다. 피징용, 징용된 국민들이 받지 못한 미수금.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한 금액이 좀 궁금해서 묻죠. 왜냐하면 피해 배상액을 청구를 하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아마 당시 한국 정부가 계산한 금액인데, 임금, 연금, 이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그런 거죠. 후생연금인데,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등을 합쳐서 약 2억 3,700만 엔이고, 그 다음에 사망자 있죠.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이 대개 3억 6천만 달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낸 답변이 이렇습니다. 미수금을 요구를 하니까 우선 자기들이 보니까 일본에 동원된 군인 군속이 24만 2천 명이다.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4만 2천 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45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 노동자가 66만 7천 명인데 요거는 해외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최소 이제 인원인데, 그래서 요 수치는 뭐 거의 조금 그래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실제 군인 군속이 굉장히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협상 과정에서 이처럼 굉장히 문구 하나 가지고 따지지만 도대체 이게 돈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그런 실경이들 이제 벌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여튼 무상 3억 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유상 2억 달러를 받았죠. 저희 B씨급 전범 이야기를 조금 하여튼 압축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되게 그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 이 사람은 개성 갑부집 아들인데 조문상이라고 와세다 대학 영문학부 다니다가 포로감 지원을 간 사람이에요.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거의 그저 규칙을 따르는데, 이 아미테츠 3차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핵심은 질문을 뭐로 던지기 시작하냐면, 일본이 2등 국가로 떨어질래 아니면 1등 국가로 계속 남아 있을래,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1등 국가로 남아 있으려면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선 계속 군사정보보호, 비밀, 저기, 뭐 정보보호를 만들어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원전 잘 관리해라. 이게 원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 그 핵심은 뭐냐?
미국이 지금 삐뚤어리 앉아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9.11때 미국 본토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상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고의 대장 국가였다가 그게 힘이 쭉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허덕거렸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힘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약화되고 있는데 보니까 중국이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죠. 2008년에 미국, 중국 GDP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 일본이 굉장히 긴장한 거죠.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2025년인데 2025년 되면 지금의 수치로 대충 저기 추산을 계산해보니까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지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인구가 너무 많죠. 뭘 하다못해 검정금 하나 팔아도 뭐막 몇억 개니까. 그다음에 미국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사실 중국입니다. 미국의 식료품에 그다음에 잡화점에 있는 물품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가상국 적은 뭐냐면 소련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은 빠지는데 옛날의 힘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냐? 그 빠진 힘을 누가 보충을 해줄, 일본이 보충을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미국이 아시아로 다시 중심축을 아시아로 오면서 중국을 최대의 가상적국으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동아시아 정책이나 국제정책을 다 지금 재편을 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저건 그냥 약간의 그냥 변수일 뿐이지 핵심은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동아시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전략의 핵심적인 관건 중에 하나가 일본을 무장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군인 자위대가 미군을 따라서 전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2000 아베 때 제도 개정한 신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자위대가 한반도에 미군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가 연관됐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한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교과서죠.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 그 다음에 그거 교육부 장관 할때 황우엽 이 양반이 총리를 꿈꾸는데 결국은 물 먹었죠. 선거도 또뭐 제대로 그 공천도 이상하게 받아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원장이 세 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굳이 국정교과서 할 필요 없다. 검증을 해도 충분히 내용을 이제 바꿨기 때문에 왜 해가지고 이 국정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셋다 저기 계속 말안 들으니까 결국 황우에 먼저 날라갔죠. 아침에 저희 청와대 조찬하러 가가지고 세 사람이 그걸 건의를 드렸는데 레이지 한 방에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 소리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그야말로 한 개인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그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개성공단 폐쇄한 거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폐쇄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왜? 겁은 주지요, 그죠? 겁은 주고, 그 다음에 일본은 빼고, 이명박 때도 그걸 밀고 당기는 건데,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밀고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란 거죠. 이거는 뭐, 통일부에 원래 별로 힘이 없는 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 위안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왔습니다. 담당 국장도 밤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저기 뭐 하기로 했으니까 뒷수습하라고 통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라인에서는 실무라인이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뭐 정확한 그런 뭐 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의 최종적인 참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저기 지금도 그저 뭐야 지금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뭐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점뭐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대방론 나온 거와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배경이냐면은 북한이 곧 무너진다라는 이 사인을 실제로 뭐막 믿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 지금도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뭐 물론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저기 시나리오와 작전들이 소위 미국의 국무성에 앉아 있는 애들이 계속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작년 초에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좀 신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랜던 연구소라고 민간 싱크탱크지만 실제 중요한 동아시아의 군사 정책 그다음에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다가 뭐 제시하고 방향을 잡는 데인데 그게 연구원이 한국에 와가지고 KBS에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가 뭐냐?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야.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난민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미국의 무슨 연구자가 공영 방송에 그걸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사실 상징적이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나?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건 사실은 뭐 주권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저는 뭐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미군이 들어갔죠. 미군이 들어가는데 대개 원산에서 의주에서 원산까지 꺼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쪽은 중국군이 내려오겠죠. 그거는 서로 간에 아마 거의 그런 묶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쿠데타 일어나는 순간 난민이 발생하면은 중국군도 난민 핑계 대고 바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미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군사 전략상 그 규모나 이런 걸볼 때. 일본의 자위대 2개 사단이 그게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뭐 군사적인 뭐그 작전은 그런 건데 그럴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죠. 미국,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지금 삼각 동맹 같긴 한데 이상한 삼각 동맹이야. 한국과 일본이 뭡니까? 이게 제대로 안돼 있죠. 그래서 그걸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법으로 체결을 못하니까, 법으로 뭐 원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부가 꼼수를 써가지고 비공적으로 일본 정부하고 했습니다. 이건 효력 발생 못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뒤에 다시 이제 뭐 시도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이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 군사동맹을 체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됐던 게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게 당시에 그렇게 해야만 그 저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거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이게 아마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추측입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 마지막 퍼즐이 대충 깨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갈등이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 역사 갈등의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아시아 평화나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그런 국제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